흑미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선무상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39페이지에 있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1. 보리쌀로 밥을 지어 내어서 냉수에 담근 지 3일 만에 건져내어 말린다. 2. 이를 절구에 찧어 껍질을 모두 벗긴다. 3. 삼거기는 쌀술과 같이 하는 것이 좋고 구워서 소주도 만들 때 소주에는 쌀 한 마리에 누룩가루 4대를 넣는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절구가 필요합니다.